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요거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요거는 토동이 다육에서 요번에 그 미리 크리스마스 이벤트 나눔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1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보를 하고요. 사장님께서 너무 또 섭섭하시다고 그러셔가지고 요걸 저도 가져왔었어요. 요렇게 다섯 개를 갖고 왔는데, 아 요거 이름은 제가 두 개를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날 요걸 못 갖고 이름표를 못 적어 갖고 오고, 요거는 근데 이제 방송에 요렇게 하느라고 이름을 적어 놓은 거 요거 세 개하고 요거 두 개는 요렇게 가져왔는데, 요건 다음에 요렇게 들고 가서 이름표를 적어야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양보를 하고 저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게 필요해서요. 왜냐면 저희 딸내미가 요거 원해서요. 요걸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요걸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요거 요 레트지아요. 요거를 제가 세 포트를 요거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거 가격이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게 3,000원을 할런지 4,000원을 할런지 요게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세 포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걸 왜 가지고 왔냐면 한번 보세요. 제 레트지아가 올여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 앞에 하나는 오래 키운 거고요. 요거는 정말 오래 키운 거예요. 하나만 딸랑. 근데 봄에 육남매 농원에서 요거를 세 포트 가지고 와서 합식을 한 건데, 이렇게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됐답니다. 수영이.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요 레티지아를 다시 키워보려고 요거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많이 받아왔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3등 선물이잖아요. 요게 3등 선물인데, 3번에 그 한금성님이라고 제가 그 파주에 지인님 하잖아요. 그분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 3등이 당첨이 되셨는데, 집에 너무 그 협소해서 이거 다육이는 요즘 이제 못 키우신다고 저를 이렇게 다 주셔요. 이 사마로도 이게 키우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화가 돼서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흙 배달 갔다가 제가 이것도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걸고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을 한번 부어볼게요. 요거 지금 토동이 흙입니다. 여기다 그냥 100%에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우차차차차. 흙, 이렇게 비워놨고요. 한번 털어볼게요. 물이 아직 흥건합니다. 좀 바짝 마른 다음에 이게 분갈이를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하시지 마시고, 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요.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 약간 좀 나중에 분갈이 한 후에 관리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바짝 마른 다음에 하세요. 통풍을 잘 시켜줘야 돼요. 이 뿌리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말린 다음에 하세요. 물을 줬었나 봐요. 자, 이렇게 탈탈 다 털고 합니다. 살살살살. 뿌리는 자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잘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건 좀또 바짝 말랐네요. 요 정도만 말라도요. 요 정도만 말라도 괜찮아요. 그 저기 뭐야?
제가 그 다시 뽑았잖아요. 1등이 되고서. 아, 근데 그분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또 사양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저 블랙킹이 좀 작은 게 있어요. 있고, 저는 보시다시피 큰게 놓을 장소도 없고요. 제가 부담이 되고 해서 미리 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또 되신 분이 이희재님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 그분도 또 양보를 하셨대요. 그러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또 2번 있잖아요. 2번 블랙야크를 또꼭 당첨이 좀 됐으면 하시는 분도 또 계셨대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또 혹시 그 2번 꼭 당첨되시는 분, 그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한 서너 분한테 그러면 사장님이 저기가 안 된다면 좀, 나눔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1등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쪼꼬미 창 가져가셨답니다. 4등 상품. 4등 상품 가져가시고, 또 다른 분이 계셨대요. 그래갖고 다른 분한테 몇분또 나눔을 드렸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괜찮냐고 그래서 아우 괜찮지요 그럼. 그래가지고 아마 추가로 또 조금 또좀더 2등 상품이랑 3등 상품을 조금 더 받으신 분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토동이 사장님께 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요. 이렇게 제법 이렇게 갖추어졌네요. 모습이. 자, 이렇게 해서 다 털었고요. 또 하나 또 털어볼게요. 요거 일렉터라요. 아이고, 요거 파주 지인님 잘 키울게요. 아, 이거는 많이 젖어 있네요. 이거 어떡하지? 아, 이 상태로 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이 상태로서 건드리면 정말 안 돼요, 이거. 이거는 너무, 물이 너무 젖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걸로 할게요. 이거는 조금 저번에 제가 한번 뽑아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랙야크인데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이것도 저번에 이게 그 물이 이렇게 안 말라가지고서 제가 바짝 마른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이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얀만 정리하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젖은 상태로 하시면 물음이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분갈이 하시고 한 보름 정도는 물을 안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분을 뽑으셨다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분갈이. 많이 무릅니다. 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좀 하나 하기는 좀 그래서 좀 요렇게 하는데요. 많이 젖어 있네요, 이것도. 자, 요 정도로 털고 할게요. 깨끗하게 다 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젖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요렇게 해서 해 볼게요. 배수층을 난석을 많이 깔았어요. 많이 많이 깔고 도동이 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이게 세 개가 합식이잖아요. 세 개가 합식이라서 이렇게 그래도 얼굴은 대충 맞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넣어볼게요. 두 개를 먼저 한번 심어볼게요.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심고서
나중에 하나를 또 맞춰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밑에 뿌리를 가지런히 정리를 좀잘 하시고요. 안쪽에서 먼저 채워 넣으셔야지 분갈이 하실 때 조금 편리합니다. 바깥쪽은 나중에 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안쪽에 먼저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제가 흙을.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합식할 때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먼저 흙을 넣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이 수저 끝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이고, 또 건드려졌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를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거머진 다음에 밖에를 채워 주세요. 또 나란히 나란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는 한 송이처럼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고서 항상 안쪽을 먼저 채우고 하셔야 이게 좀 쉽게 잘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손 때문에 가려져서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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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자,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셔서 손으로 잡은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화분이 커가지고요. 아메야, 흙도 엄청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해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약간 이 아이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정도 됐죠? 이러면 이제 마감토 해줄게요. 하시기 전에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냥 뭐 고수님들이야 이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 또 어떻게 심을까 하고서 걱정이 좀 되죠. 저는 처음에 이거 뿌리 트는 것도 저기 흙 트는 거 있죠. 그것도 적응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유튜브를 보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이 다육이를 제일 처음에 밭에다가 키웠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밭에만 키웠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그거 다육이는 다육이 흙으로 해야 돼요. 차라리 마사에다가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저는 이 마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앞에 그냥 산모래만 집 앞에 산모래만 퍼다가 그 저기 밭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키웠답니다.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키웠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요. 마사에다가 펄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인공 돌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 펄라이트 하고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런 거를 제일 처음에 사다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처음 사용하게 됐답니다. 근데 펄라이트를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어머야 이렇게 만지니까 부서지죠? 어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하면서 정말 의아해했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부터는 야 식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합식을 해봤는데요. 키가 조금 안 맞으면 약간 요렇게 빼 올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도 됩니다. 자리 잡을 때는 저기로 하시면 돼요. 그거 뭐죠? 요거. 저기 마사를 이렇게 얹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자리가 잡힙니다. 저는 이렇게 중립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티지아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봤어요. 이렇게 세포트 합식하니까 예쁘네요. 자, 그리고 또 요거 블랙야크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이거는 뭐 쉽죠? 자, 이렇게 흙을 좀 얹고요. 뿌리를 이렇게 해서 펴서 봉긋하게 해서 이렇게 얹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얹고요.
위치는 좀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잘 잡고요. 이게 금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작년에는 이 블랙야크가요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런데 올해 가격이 많이 좀 그래도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았으면 이런 게 뭐 진짜 이 가격에는 뭐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창 가격이 조금 좀 저렴해졌는지 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저기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좀 가격이 조금 좀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작년 같았으면 진짜 이게 뭐 이 가격에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이게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거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게 모양이 요렇게 틀어져서 변형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이게 금이 될까 금 나와라 뚝딱 할까 싶어서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인터넷에서는 뭐 사이즈가 9cm 되는 것도 9cm, 10cm 되는 것도 이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15cm 됩니다. 요거 14cm예요. 제가 가져온 거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올해는 저렴해졌답니다요. 9cm가 뭐 인터넷에는 9cm도 이 가격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봤습니다. 이거 물 안 줍니다. 요즘은 스프레이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 통풍이 문을 많이 그 닫아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스프레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늘에 약간 한 3, 4일 이렇게 두셨다가 한 보름 있다 물 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젖은 거를 이거 했잖아요. 만약에 젖은 거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주 오래 있다가 하시고요. 요런데 요런데 뭐 끼면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 핀셋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붓으로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토둥이 다육이에서 제가 영상 찍을 때 선물 받아왔어요. 아이고야 참 여기도 손톱이 좀 망가지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약간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두 아이를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 레티지아도 굉장히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모습은 요런데요. 예쁘네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잘 화분에 잘 매치되죠? 이렇게 해서요. 우쩔하지 않게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